미량수. 지난 시간에 유리식 했었잖아. 유리식 맞죠? 유리식은 다항식이랑 분수식으로 나타나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때 그 다항식 있죠? 이 다항식을 x랑 y에 대한 어떤 관계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함수이려면 만족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 정의역에 있는 애들이 놀지 않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뭐야, 하나의 x값이 하나의 y값으로만 딱 가는, 그렇지? x 하나 대입하면 y 딱 하나만 나와야 되잖아. 그거 만족하는 상황만 만족하면은 우리가 얘를 보고 이제 함수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얘는 무슨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다항함수라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렇죠? 말이 안 나와 지금, 화가 이끝까지 나가지고. 얘는 이차함수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리식 있죠? 뭐 대충 이런 거? 유리식, 그치? 이걸 우리가 x랑 y에 대한 어떤 관계식으로 나타내고, 함수가 되려면 만족해야 되는 것들 다 만족하면 얘를 보고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할 수 있어. 물론 진짜 이렇게 생긴 거는, 아 물론 뭐 TMI이긴 한데, 나중에 뭐 미적분 가면은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건 알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었어. 나중에 미적분 가서 다 배우게 될 건데, 우리가 지금 다룰 거는 이런 친구들 말고 우리가 분자랑 분모에 몇 차씩만 있는 거? 1차씩만 있는 거 있지, 그거를 배울 거야. 뭐 AX 플러스 B분의 뭐 CX 플러스 D, 뭐 교재나 전달자에 따라서 AX 플러스 B가 분자에 있고 CX 플러스 D가 분모에 있는 경우도 있어. 아마 우리 교재는 이거 아마 반대로 되어 있을 거야. 아마 위에서부터 문자를 순서대로 써주는 걸 보통 또 약속으로 하니까. 어쨌건 됐죠? 그때 여러분들 원래 이런 친구를요 우리가 분수함수라고 부르고, 얘는 아까 다항함수라고 그랬다고 했잖아. 분수함수랑 다항함수 있지? 다 합쳐서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우리가 앞으로 통상 유리함수라고 하면 다항함수 말고 우리는 딱 지금 이 형태 있지? 일단 이것만 생각하면 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알겠어? 유리함수 하면 그냥 아 이렇게 생겨버리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라고. 알겠죠? 그래서 유리함수 배우려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y는 x분의 1 있지? 이게 가장 기본이야. 가장 기본. 알겠어? 얘를 그려줄 건데, 선생님이 그래프 그리는 거 보면은 알 테지만, 원래 이차함수나 직선이나 이런 것들 있지, 쌤이 그릴 때 x축 y축 먼저 그리는 거 본 적 거의 없지. 근데 유리함수랑 우리가 앞으로 배울 무리함수가 또 있거든. 무리함수? 걔네들은 x축 y축 먼저 그려주고 좌표평면 위에다가 깔끔하게 그려주는 게 제일 좋아. 알겠어? x축이랑 y축에 대한 그 위치관계가 되게 중요해. x축이 어디 있고 y축이 어디 있고 이게 중요해져서 그래. 그래서 웬만하면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는 좌표평면 위에다가 깔끔하게 그려라. 있을 때 여러분들 그래프 그려줄 때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여기는 게 뭐냐면 일일이 값을 대입하는 거야. 알겠어? 얘 1 넣으면 얼마 나와 x에? 1 나오죠. 2 넣으면 2분의 1, 3 넣으면 3분의 1, 맞아? 반대로 2분의 1 넣으면 뭐 나와? 2 나오고, 3분의 1 넣으면 3 나오고, 맞죠? 그래서 1, 4분면에다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텐데, 다시 x값이 양수면 y값도 뭐야? 양수. x값이 만약에 음수면 y값도 음수지. 그래서 얘는 1, 4분면이랑 3, 4분면에만 그려져. 알겠어? 한 번 더, 만약에 마이너스 1 대입해. 그럼 y 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지. 마이너스 2 나오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그런 식으로 점들 차례차례 찍어주면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알겠죠? 여기서 이쪽이랑 이쪽 있지. 여기는 왜 열어놓냐면 더 끝까지 그리지 않냐면, 봐봐, 우리 x값에다가 천도 넣을 수 있고 만도 넣을 수 있고 10만, 100만, 1000만 계속 넣어줄 수 있지, 그쵸? 근데 여기 x값에다가 내가 점점 큰 것들 집어넣어봐. 정확히 말하면 절대값이 큰 것들, 100만, 1000만 이런 애들. 그럼 점점 얘가 어디에 가까워져?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100만분의 1, 1000만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0에 가까워지는 거 알 수 있지. 이건 나중에 수학2 가면은 함수의 극한이라는 파트가 있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실제로 얘가 0으로 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의 절대값은 점점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 맞지? 절대값이 작아지니까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죠. 근데 너네 얘를 0으로 만들려면 x에 얼마 집어넣어야 돼? x분의 1이 0 되려면 x에 얼마 넣어야 돼? 못 만들지 0으로. 그래서 0에 가까워지기만 하고 절대 0이 될 수 없어. 그래서 가까워지지만 닿지 않는 그 선을 보고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불러. 알겠죠? 그래서 얘는요, y는 0이지, x축. x축을 일단 점근선으로 갖고, 그 다음 여기 x있지. 봐. 얘를 0으로 만들 수 없다고 방금 얘기했는데 x에다가도 뭐를 넣을 수 없어? 분모니까 0을 넣을 수가 없지. 근데 0에 가까운 거 있잖아. 0.001, 0.00001 이런 건 당연히 다 대입할 수 있지. 그리고 생각을 해봐 얘들아, 0.1분의 1 얼마야? 얘는 10이죠. 역수취하니까 0.01분의 1은 100이고 0.0001분의 1은 뭐 만,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지. x값이 작은 걸 넣을수록 점점 전체 값은 어떻게 돼? 커지지. 근데 엄청나게 작은 걸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야. 하지만 절대로 얘가 x가 0이 될 수는 없지. 왜냐면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점근선이 생겨. 누가? y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야. 가까워지기만 하고 닿지 않아. 그리고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야. x에다가 얘들아, 이쪽으로 계속 보내려면 마이너스 천만,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100억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큰 애들을 계속 넣어주지. 그럼 점점 얘도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왼쪽으로 쭉 보내면 보낼수록 0에 가까워지고. 맞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1 있지. 마이너스 0.1분의 1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0.00001분의 1 하면 마이너스 10만이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0에 가까운 애들, 절대값이 0에 가까운 애들 넣으면 넣을수록 점점 어떻게 돼? 엄청나게 밑으로 내려가지.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떨어져. 마이너스 무한대로. 어쨌건 확실한 건 x에 0을 넣을 수 없으니까 점근선이 0이가 생긴다. 알겠죠? 그리고 얘를요, 이제 뭐 할 거냐면 x축 대칭을 해도 되고 y축 대칭을 해도 돼. 얘들아, 얘를요 x축 대칭하면 y를 뭐로 바꿔줘야 돼? 마이너스 y로 바꿔줘야 되죠. 됐니? 근데 보통 이렇게 안 적잖아. 얘를 어떻게 적어줘? y는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적으면 되지? 아니면 얘를 y축 대칭해봐. 얘 y축 대칭하면 x를 뭐로 바꿔야 돼? 마이너스 x로 바꿔야 되지. 그렇게 바꾸면 사실 얘랑 어때? 똑같아지죠. 그래프로 확인해봐. 이 그래프를 x축 대칭하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죠. 맞니? 또는 y축 대칭을 해도 이렇게 당연히 얘랑 겹칠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가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좀 적을게. 여기서 너네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자, 이게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 형태거든? y는 x분의 1은 k가 얼마야? 1일 때죠? 얘는요, k가 얼마일 때야? 마이너스 1일 때지. k가 양수잖아? 그러면은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에만 그려져.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생각해봐. k가 양수야? 그때 x값이 양수면 y도 뭐 나와? 양수. x가 음수면 y도 음수. 그게 1사분면이랑 3사분면에만 그려진다는 얘기고, k값이 만약에 음수여봐. k값이 음수면 x가 양수일 때 y는 뭐 나와? 음수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x가 양수일 때 y는 음수가 나온다고. 4사분면에 그려지겠지. 또는 x가 음수여봐. 그럼 y가 뭐 나와? 양수 나오죠. 그러니까 x가 음수일 때 y가 양수니까 2사분면에 그려진다. 그래서 k값이 음수면 점근선 기준으로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에 그려줘.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이것까지 알면서 이제 여기서 이어서 그리면 좀 너무 헷갈리니까
하얀색으로 그린 애가 뭐냐면 y는 x분의 1이거든? 얘를 두 배 할 거야, 두 배. 알겠죠? 두 배 하면은 누가 그려져? y는 x분의 2가 되겠지? 곱하기 2 했으니까. 생각을 해봐봐. 이거 좀 밑에다 써줄게. 여러분들, 여기다가 1 넣으면 얼마나? 1 나오지? 여기다가 1 넣으면? 2 나오고. 여기다 2 넣으면 얼마나? 2분의 1. 여기다 2 넣으면? 1 나오지. 말 그대로 딱 몇 배가 나오는 거야? 두 배가 나오는 거 같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x 값을 딱 대입했을 때, 그쵸? y 값이 이게 정확히 몇 배라고? 두 배라고. 어떤 x 값을 대입해도 이 y 값이 정확히 몇 배라고? 두 배라고. 근데 이거는 여기서도 발생하겠지, 똑같은 상황이.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맞아? 그래서 같은 x 값을 집어넣으면 정확히 이게 몇 배가 차이나는? 두 배가 차이나는. 그러니까 이쪽은 두 배 더 위로 올라가고, 이쪽은 두 배 더 밑으로 내려가겠지? 여긴 음수고, 여긴 양수니까. 맞아? 여기까지 괜찮죠? 한 번 더. 만약에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 지금 주황색으로 그린 게.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두 배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이쪽만 그리자. y는 마이너스 x분의 2가 되죠. 말 그대로 하나의 x값을 대입하잖아? 그럼 이게 정확히 몇 배라고? 두 배여야 된다고, 두 배. 알겠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배 높게 그려주면은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됐니?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유리함수 가장 기본 형태가 y는 x분의 k라고 했잖아. 자, 아까는 우리가 뭐 배웠냐면 k값의 부호 있죠. k가 양수면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 k가 음수면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 그려지는 방향을 설정해주는 거지. 지금은 k값의 변화를 준 거잖아. 1하고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보시면요, 1에서 2가 될 때 두 배가 된 거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가 될 때 두 배가 된 거지. 정확히 뭐가 두 배가 된 거야? 절대값이 두 배가 된 거거든요, 절대값. 그래서 얘들아, 2랑 1 중에 누가 절대값이 더 커? 2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중에 절대값이 누가 더 커? 마이너스 2지.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이게 멀게 그려져. 서로서로 멀게. 알겠어?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자, 잘 들어. 유리함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일단 점근선 방금 존재하는 거 배웠죠? 그리고 뭐 예습한 사람들이나 이미 배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유리함수의 대칭성을 빠뜨릴 수가 없거든? 유리함수는 대칭성이 되게 되게 중요해.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여기 원점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두 점근선의 어디?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되어 있어. 알겠어? 대칭성에서는 점대칭성이 있고 선대칭성이 있어. 다시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 그리고 선대칭은 어디서 생기냐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잘 들었지? 점근선의 교점을 꼭 지나면서 기울기가 뭐? 1이나 마이너스 1인. 이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알겠어? 한번 해봐봐. 이거 파란 색깔 그어주면은 하얀 색깔 있지, 이 친구. 이 파란 색깔 선 기준으로 접으면 접히잖아. 그리고 이 하얀 색깔을 마찬가지로 얘에 대해서 접어봐. 이렇게 접어도 접히는 거 맞지? 주황색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뿔마 1자리 있지? 그 선에 대해서 점대칭이고,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이 k값의 절대값 있죠? k의 절대값. k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멀어지냐면 점근선의 교점 있죠?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럼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대칭이니까 여기도 일정하게 멀어지겠지. 알겠죠? k의 절대값이 커지면 멀어진다고. 누굴 기준으로? 점근선의 교점 기준으로 멀어진다. 알고 있으면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배웠으면은 너네가 앞으로 만나는 모든 함수, 뭐 수학원 배워본 사람들 다 알겠지만 함수 특징 다 배우고 나서 바로 하는 게 뭐냐? 평행이동이야. 평행이동 먼저 배워야 돼. 유리함수의 평행이동. 여기서 이거 전혀 어렵지 않아? 들어봐. 자, y는 x분의 2라는 유리함수 있다고 칠게. 알겠죠? 얘들아, 일단 이 함수 그려보자.
분모는 뭐가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없죠. 즉 x값이 0일 때 점근선이 생기는 거야. 다시 분모가 0일 때 뭐가 생겨? 점근선 생겨. 그래서 x가 0일 때 점근선.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x분의 2, 이 자체를 절대 뭐로 만들 수 없어. 얘조차도 0으로 만들 수 없죠. 얘가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y값이 뭐가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없어. 그쵸? 그래서 y는 0이 또 점근선이 나오고 k가 지금 양수죠? 그럼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에 그려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맞죠? 얘를 내가 지금 뭐 할 거냐면 평행이동할 거야. 알겠어? 얘를 이렇게 써볼게. 아는 만큼 대답하면 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야? 3만큼 이동한 거죠. 이거야 우리 수학 3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바로바로 갈게. y축 방향으로 얼만큼 갔어? 4만큼 간 거겠죠? 뒤에 4를 톡 더해줬으니까. 그리고 이미 별만큼 배운 너네들 다 알겠지만 원래 이 더하기 4 어디가 있어? 여기가 있는 거 아시죠? 원래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x축 방향으로 3만큼 가면 x 대신에 x 빼기 3 적어야 되고 y축 방향으로 4만큼 가면 y 대신에 y 빼기 4 적는 거 알고 있지? 근데 어차피 함수는 y는으로 표현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를 무조건 뭐해? 이항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그만큼 뒤에 그냥 더해지는 건 알고 계시죠? 이 원리들은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 질문인데 원래 지금 이 친구는요 점근선의 교점 있죠? 몇 콤마 몇이었어? 0,0이었지. 얘를요 오른쪽으로 3만큼 위로 4만큼 이동할 거야. 당연히 점근선도 따라가줘야 돼. 왜냐면 얘 봐봐. x가 뭐면 절대 안 돼? 3이면 절대 안 되지. x축, y축 있는데 x가 뭐가 될 수 없다고? 3이 될 수 없다고. 그럼 x가 3일 때 점근선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 몸통 부분이 있죠, 이 친구. 이 친구가 절대 뭐가 될 수 없다고? 0이 될 수 없다고. 그 말은 뒤에 4까지 더했으니까 얘는 뭐가 될 수 없어? 4가 될 수 없겠지.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y가 언제일 때? 4일 때 점근선이 생겨. 그럼 여러분들 점근선의 교점 있죠, 여기. 몇 콤마 몇이야? 3,4죠? 그래서 점근선도 같이 평행이동한다. 알겠어?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 평행이동했을 때 잘 봐. 평행이동했을 때 절대 변하지 않는 거 누구야? 우리가 x분의 k, x분의 k 할 때 누구 얘기하는 거? k값 있죠. k값은 그 유리함수의 고유한 값이거든. 어떤 고유함을 갖고 있냐?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냐에 대한 그 고유한 값인 거야. 평행이동할 때 절대로 안 변해. 평행이동하면 여러분들 모양과 크기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내가 아까 얘기했지. k값에 절대값이 있죠. k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다 그랬잖아. 평행이동을 한 거니까 원래 이만큼 떨어져 있었으면 평행이동한 친구도 이만큼만 떨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야. 똑같은 양만큼.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려주면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됐지? 그래서 다시 k값이 양수잖아? 1, 4분면, 3, 4분면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이제 점근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평행이동 아예 안 했을 때나 1, 4분면, 3, 4분면 뭐 2, 4분면, 4, 4분면 4분면 얘기는 그때만 하는 거고 보통은 점근선 기준으로 오른쪽이 왼쪽 아래 또는 왼쪽이 오른쪽 아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거 할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봐. 그냥 얘는 함수 그리진 않고 이것만 할게. 자, y는 만약에 x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5 이렇게 있었어. 보자마자 점근선의 교점이 몇 콤마 몇인 거 알 수 있어. 마이너스 몇 콤마? 4, 5인 거 알 수 있지. 마이너스 4는 어디서 왔어? 누가 뭐가 되면 안 돼.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몸통은 0 될 수 없으니까 y값 자체는 5가 될 수 없는 거 맞죠? 그냥 보자마자 아셔야 된다고, 점근선의 교점.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 마이너스 4일 때 통통통 하고 5일 때 통통통통통 하고 k가 얼마야?
3이죠. 그럼 두 점근선 기준으로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에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들어? 예를 들어서 y는 x-3분의 2 더하기 4. 일단 이걸 한번 좀 써보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얘가 아니라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가장 많이 나와. 알겠어? 우리는 얘를 보고 얘로 바꿔줘야 되거든? 알겠어? 얘를 보고 얘로 바꿔줘야 돼.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 얘를? x-3분의 일단 분자가 x 개수가 얼마야? 4지. 그래서 4로 묶어서 분모를 그대로 적어. 됐죠? 그럼 여러분들 원래 와 지금 나 엄청 잘못한 것 같은데? 나 상관없겠구나. 여기 보면은 분자의 상수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죠. 근데 얘 그대로 계산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0이 나오지. 그럼 같게 만들어주려면 더하기 얼마 필요해? 2 필요하겠죠. 그 상태에서 정리해주면은 x 빼기 3분의 1 있지. 이거 정리하면 얼마야? 불러. 4죠. 그 다음 앞에 있는 이거 정리하면 얼마야? x-3분의 2.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 알겠어? 한 번 더 해보자. y는 2x-5분의 3 더하기 뭐 3 말고 한 뭐 마이너스 1 할까? 더하기 4? 이런 거 해볼까? 얘들아, 이거 학생들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인데 지금 이 유리함수 있죠? k 얼마게? k 얼마야, k?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왜냐면은 y는 x분의 k라고 할 때 이 k는 분모 있지. 분모의 개수가 얼마로 고정했을 때? 1로 고정했을 때 얘기거든? 그래서 얘를요, k 값을 구하려면 분자 분모를 2로 나눠야 돼. 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원래는. 근데 할 때마다 얘를 이렇게 바꾸진 않아. 알겠죠? 그래도 k 값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안 돼. 근데 왜 자꾸 k에 집착하는지는 알죠? 평행이동했을 때 누가 안 변하니까? K가 안 변해가지고 문제가 평행이동했을 때 겹치냐 안 겹치냐 이런 문제 어차피 오늘 풀 거니까 이따 한번 보면 되는데 K값을 좀 찾아주셔야 된다. K값은 평행이동을 해도 안 변하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얘들아 이거 일단 통분을 좀 먼저 하자. 이거 그럼 2x-5분의 어떻게 되니? 8x 마이너스 얼마 나와? 21 이렇게 나오는 건가? 됐죠? 얘들아 일단 여기 봐. 여기 보면은 얘 점근선 언제야? x가 언제일 때 점근선? x가 뭐일 때 점근선 나와? 2분의 5일 때 점근선 나오죠? 분모가 뭐될 때? 0 될 때. 그 다음 y는 언제 점근선 나와? 4일 때 점근선 나오죠? 몸통은 뭐가 될 수 없으니까? 0이 될 수 없다 했으니까. 됐지? 그 다음 여러분들 이거 확인해보자. 내가 얘를 얘로 바꿨지만 우리가 얘를 얘로 바꾸면서 또 확인하셔야 되는데 봐. 2x-5분의 분모가 지금 누구야? 2x-5죠? 앞에 몇 배 해줘야 8x 되니? 4배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만 먼저 계산해. 여기 마이너스 21이거든?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22잖아. 뒤에 얼마 더 필요해? 마이너스 1 더 필요하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거 먼저 정리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4. 맞죠? 그 다음 더하기 2x-5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얘 아까, 아, 이거부터 설명하자. 위에 있는 여기서부터. 얘도 여러분들 보면요. x가 언제일 때 점근선 생겨? 3일 때. y가 언제일 때 생겨? 4일 때 생기지. 이거를 여기서부터 알아볼 수 있어. 당연히 이건 구할 수 있어. 분모가 뭐 될 때? 0 될 때 점근선 생기지.
이 3은 어떻게 구하냐면 x 계수 얼마야? 분모? 1이지. 분자는 4지. 1분의 4 하면 얼마야? 4잖아. 그래서 4인 거야. 알겠어? 여기도 확인해보자. 여기 보시면요. 분모가 뭐될 때? 0될 때 정근선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계수 비율.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8이니까 얼마? 4죠. 그게 y 정근선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이거는 주로 시험 기간에 다루긴 하는데 너네들 지금 배워야 되니까 잘 들어. 너희들은 지금 하자. 뭐냐면 봐봐. 여기 k 얼마라고? 얘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얘는 k가 지금 얼마예요? 보면 알잖아. 얘는 k 얼마야? 2지. 내 말 잘 들어봐. 안 헷갈리게 한 번만 다시 쓸게. 자, 여러분들. 얘랑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얘랑 평행이동했을 때 겹쳐지냐 물어보거든?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쳐지는지 물어본다는 게 누구 구하는 얘기야? 얘 K가 얼마냐는 얘기야? 2냐 이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봐봐. 얘를 x 빼기 3분의 아까 했던 거 똑같이 빨리 할게. 해서 k가 얼마인 거 알았어? 2인 거 알았지. 근데 이 2를 있잖아.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은 봐봐. 여기서 집중해봐. 얘들아. 여기서 어차피 x 빼기 3분의 x 빼기 3은 정리돼서 2만 남는 거잖아. 다시 얘가 k인 거 아시죠? 얘가 k잖아. 결국에 이건 정리돼서 4로 나가고 얘만 남잖아. 그럼 질문. 여기에 얼마를 대입해야 2가 나와? 3이죠. 여기다 얼마 대입해야 된다고? 3 대입하면 2만 남잖아. 왜냐면 얘가 뭐 되니까? 0될 거니까. 근데 지금 좌우변이 등식이니까 내가 지금 파란 색깔 네모 친 애들끼리 똑같지. 그럼 뭐 하면 되냐면 분모 0으로 만들어준 애가 얼마야? 3이죠. 그거 분자에 그대로 대입해. 얼마 나와? 당연히 2 나오겠지. 얘는 얘니까 그 2가 K야. 알겠어? 여기도 똑같아. 얘들아 여기도 보면은 분모 0으로 만들어주는 애가 얼마야? 2분의 5지. 여기다가 2분의 5 대입해봐. 2분의 5 대입해주면은 여기 계산 어떻게 돼? 여기 계산해주면 20이지. 갖다 빼면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래서 분모 있죠? 2. 여기 얘 신경 써줘야 돼. 분모 2까지 해서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여기다가 잘 봐. 2분의 5 대입했을 때 나온 마이너스 1은 얘인 거 바로 아셔야 돼. 여기 원래 분자였던 얘. 알겠죠? 그래서 K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대답해주면 돼. 그래서 보통 이 속도로 구한다. 알겠죠? 이건 좀 잘 알고 계시고 거의 다 했어. 이제 하나 남았어. 그나마 좀 빨리 한 거야. 그 다음 여러분들 역함수. Y는 예를 들어서 2x-1분의 3x 더하기 5 이런 애가 있었어? 이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거야. 알겠죠? 너네들 잘 생각해야 돼. 너네가 앞에서 배웠던 역함수 문제 있지?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알지? X랑 Y랑 뭐 하면 돼? 위치만 바꾸면 끝나는 건 알지? 근데 너네가 역함수 문제를 계속 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역함수를 직접 구할 일은 거의 없어. 다시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될 일 거의 없어. 알겠니? 그치만 유리함수의 역함수랑 다음에 배울 무리함수 있지? 무리함수는 역함수를 꼭 구할 줄 알아야 돼. 무리함수는 미리 얘기하면 역함수가 2차함수가 나와. 우리가 알고 있던 2차함수. 그리고 유리함수는 역함수 자체도 유리함수가 나와. 근데 봐. 결론만 얘기하면 얘 역함수 구하잖아? 얘랑 게 있지. 분자의 x 계수랑 분모의 상수 있지. 위치 바뀌면서 부호 바뀌어. 그럼 어떻게 돼? 2x
위치 바뀌면서 부호 바꿔봐. 얘 뭐다 해? 그럼 마이너스 3 분의 여기 몇 x라 써야 돼? 이거 올라가니까 이 자리로. 근데 부호 바꿔줘야 돼. 1x 그쵸? 더하기 5 이렇게 되거든? 되는지 진짜 확인해봐. 역함수 구하는 방법 알잖아. 누구랑 누구 위치 바꿔? x랑 y 위치 바꾸면 되지. 그럼 이렇게 쓰면 되니? x는 2y 마이너스 1분의 3y 더하기 5. 쌤 잘했지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적어주는 법 없지?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y는? 으로 정리해줘야 되잖아. 그럼 정리를 좀 하자 이거는. 얘 곱해 올려주면 2xy 마이너스 x는 3y 더하기 5. 내 목표가 뭐라고? y는? 으로 정리하는 거지. 그럼 한쪽으로 y를 몰아주는 게 좋겠네. 2x 마이너스 3y 얘 넘겨주는 게 좋겠네. x 더하기 5. 잘했지? 그 다음 누구로 나눠주면 돼? ex 빼기 3으로 나눠주면 되죠. 얘 나눠줘. 그럼 얘랑 얘랑 당연히 똑같은 거 나온다. 알겠지? 근데 할 때마다 x, y 이렇게 바꿔서 정리해도 되긴 되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진짜로 역함수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나? 확인하는 정도로만 쓰시고 보통은 역함수 구할 때 얘랑 얘랑 뭐랑 뭐 바뀌어? 자리 바뀌면서 뭐가 바뀌어? 부호 바뀐다. 이 정도로 받아들인다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네가 이걸 여러 번 해봐. 이걸 여러 번 하고 눈으로 직접 확인해. 그리고 얘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과정 자체를 직접 해보고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그래야 머리에 더 오래 남으니까. 알겠죠? 얘들아 정리 한 번만 하자. 정리 한 번만 잘 들어. 오늘 내가 이것까지 초반에 다 설명하진 않았는데 잘 들어봐. y는 x 마이너스 3분의 5 빼기 2라고 할게. 됐죠? 자 여러분들 질문. 얘 정의역이 어떻게 될까요? 얘 정의역 즉 여기 x값에 넣어줄 수 있는 애들 누구 빼고 다 라고 말하면 돼. 3 빼고 다 맞죠? 그럼 정의역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은 x바 x는 뭐 제외하고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 정도라 적어주면 돼. 아니면 그냥 편하게 3 빼고 다. 알겠죠? 치역은 뭐예요? 치역? 치역은 그래프를 싹 그렸을 때 그려지는 y값들 맞죠? 누구 빼고 다야 얘도. 마이너스 2 빼고 다죠. 그쵸? 그려봐. x가 언제일 때 점근선 생겨 그럼? 3일 때 점근선 생기죠? y는 언제일 때 생겨 점근선? 마이너스 2일 때 생기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k가 뭐니까? 5, 즉 양수니까 어떻게 그려?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에 그려주면 되겠지? 한 번 더? 다 했어 이제? y는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라고 할게. 됐죠? 만약에 얘를 그린다? 그럼 순서는 이래. 얘들아, x가 언제일 때 점근선 생겨? 마이너스 2일 때죠? 왜지? 분모가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0이 될 때 점근선, 맞죠? 얘 y는 언제일 때 점근선 생겨? 마이너스 5일 때죠? 왜? 분모의 개수랑 분자 개수 비율이잖아. 1분의 마이너스 5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5지. 됐죠? 자, 이 다음 잘 봐. 그래프 그리는 방법 크게 두 가지 있어. 이 상태에서. 알겠지? 첫 번째는 x에다가 아무 값이나 대입해봐. 마음에 드는 거. 뭐 대입할래? 아무거나 다 상관없어. 뭐 대입할까? 뭐 1도 괜찮고 아니면 뭐 0도 괜찮고 마음에 드는 거. 오케이? 대신 마이너스 2는 넣지 말고 마이너스 2 넣으면 0 된다고. 0 같은 거 넣어보자. 0. 0 넣으면 얼마 남아? 2분의 1만 남죠. 말 그대로 얘가 몇 콤마 몇 지나? 0 콤마 2분의 1 지나지. 얘들아 여기가 0 콤마 마이너스 5죠. 0 콤마 2분의 1 어디야? 여기지. 여기 점이 찍혔다는 건 이미 그래프가 이쪽 방향에는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이미 이쪽에 점을 지나니까. 그쵸?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 얘 있죠? K값을 바로 구하는 방법이 있어. K값. 어떻게 바로 구해?
분모를 뭐로 만들어주는 애? 0 만들어주는 애 있죠. 걔를 분자에 대입해. 얼마 나와? 11 나오지. 그럼 11이 양수지. 그럼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고. 확인.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5의 x 더하기 2에 생각을 해봐. 여기 뒤에 얼마 있어? 원래 숫자 1 있지.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죠. 뒤에 얼마 필요해? 11. 당연한 거라고. 얘들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왜 11만 남아? 마이너스 2 넣으면 얘가 뭐 되니까? 0 되니까. 그걸 알고 있잖아 우리가 이미. 근데 좌우면은 등식이니까 여기다가 얼마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으면 당연히 11 나오겠지. 좌우면 등식이니까, 등호니까. 알겠어? K값은 이렇게 구해.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아 K 양수네? 그럼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다. 알겠죠? 대신에 이런 거 있죠. 오른쪽 위에 그릴 때 이렇게 그려지면 몇 사분면 안 지나? 1사분면 안 지나지. 이렇게 그려지면 몇 사분면 지나? 1사분면 지나가지. 얘들아, 너네 2차 함수 옛날에 중3 때 기억해봐. 중3 때 생각해보면 2차 함수가 몇 사분면 지나네 안 지나네 이런 문제 엄청 많은 거 알지? 어떤 특정한 사분면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볼 때 기준이 되는 애가 누구게? 보통 기준이 되는 애가 누구였어? 중3 때 거랑 똑같아. 여기야, 여기. 누구랑 만나는 교점? Y축과 만나는 교점. Y절편 얘기하는 거야, Y절편. 알겠어? 얘들아, 얘가 1사분면 안 지난 이유는 뭘까? Y절편이 뭐여서 그래? 음수여서 그렇지. 내지는 Y절편이 0일 때도 1사분면 안 지나가잖아. 대신에 얘는 Y절편이 뭐니까? 양수니까 1사분면 지나가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건 너네가 중3 때부터 경험적으로 알게 돼. 특정한 사분면 지나냐 안 지나냐 문제 물어보잖아? 애들이 습관적으로 Y절편 먼저 찾거든? 근데 그게 맞다고. 알겠어? 이런 건 그냥 잘 알고 있어야 돼. 됐지? 이런 개념 끝난 거고. 아, 여러분들 어디부터 하실 거냐면요, 필수의 이제 9번 있죠. 필수의 이제 9번을 쌤이랑 한번 해보자. 그래프 그리는 거 방금 조금 연습했으니까 우리가. 자, 필수의 이제 9번 보면 y는 x-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 있죠. 얘가 문제가 뭐라 했냐면은 y는 x분의 a 있지.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b만큼 y축 방향으로 c만큼 이동해서 얘가 나오는 거래. 알겠죠? 얘들아, 얘가 그냥 거의 기본 형태인 거 알고 계시죠? 얘는 점근선 x가 0일 때 y가 0일 때인 거 알지? 얘들아, 얘 봐. 얘 x가 언제일 때 점근선 생겨? 2일 때. y는 언제일 때 점근선 생겨? 마이너스 1일 때 생기는 거 알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x축 방향으로 당연히 얼만큼 이동한 거야? 이만큼 이동했겠죠, 이만큼. 왜냐면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0,0이잖아 x가 0일 때 y가 0일 때. 근데 x가 2일 때로 바뀌었으니까 이만큼 움직였고 x축 방향으로. y는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지. 그 다음에 A 구할 때 방법이 두 개라고. 이거를요, Y는 X-2분의 이것도 할 줄 아셔야 돼. 분모 그대로 적어. 얼마 곱해야 돼 여기? 마이너스 1 곱해야 되지. 왜냐면 분자랑 X 개수 맞춰줘야 되니까. 그 다음 암산을 조금 해. 둘이 곱하면 얼마야? 2죠? 근데 원래 얼마 필요해? 5 필요하지. 그럼 뒤에 얼마 있어야 돼? 3이 더 있어야 되겠죠? 정리? x-2분의 3? 나 지금 얘 먼저 적은 거야. 알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1. 그렇게 확인해봐도 x가 언제일 때 점근선? 2일 때. y가 언제일 때 점근선? 마이너스 1일 때. 맞죠? k 얼마? 3. 그리고 k 있지. 물론 우리 문제에서는 a 있잖아. 이거 어떻게 바로 구한다 했어? 여기 x에 얼마 대입하면 끝나? 2 대입하면 되겠지.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친구 해서 a 3 이렇게 구하면 된다. 알겠지? 필수예제 10번을 한번 해볼까? 필수예제 10번 보시면요,
문제가 정의역 줬을 때 누구 구하래? 치역 구하라고 했지. 얘들아 치역이 뭐라고? 쉽게 얘기해서 그래프 그렸을 때 그래프가 갖는 y값들 모아놓은 거지. 그럼 뭐가 필요해 이 문제? 그래프가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들어줘야 돼. 알겠어? 그래프를 치역은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야 알 수 있어. 치역은 그 다음 봐봐. y는 x-1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4죠? 빨리 그려볼게. x y축이랑 x축 먼저 그려주고 x가 언제일 때 정근선? 1일 때 정근선. y가 언제일 때 정근선? 마이너스 2일 때 정근선. 그 다음에 0 같은 거 대입해봐. 0, 어디 지나? 0, 마이너스 4 지나지. 그러면은 여기가 0, 마사겠네. 왜냐면 여기가 0, 마이너스 2잖아. 여기를 지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야? 두 정근선 기준으로 왼쪽 아래에 점이 찍혔지. 그럼 그래프가 분명히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라고. 알겠죠? 아니면 이것도 된다고? x가 얼마일 때 분모 연돼? 1일 때. 그걸 여기다 대입해. 분자에. k 얼마야? 2지. k 양수니까 오른쪽이 왼쪽 아래 뭐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도 되고. 편한 거 해라. 근데 계속 연습하셔야 돼. 둘 다. 내지는 얘를 얘로 바꾸는 거 있죠? 이것도 연습 계속 하셔야 돼. 난 이게 편해. 이런 거 편향되면 안 된다. 다 할 줄 아셔야 됐고. 알겠지? 여러분들 그렸을 때 문제가 정의역 줬죠. 정의역 어디부터 어디래? 마이너스 1부터 1 되기 전까지. 그쵸? 그 다음 또 누구? 1 이후부터 어디까지? 적당히 뭐 2까지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그 색칠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전부랑 여기 전부랑 어디까지? 2일 때까지 맞죠? 그럼 치역은 뭐라 얘기하면 돼? 여기 이하 전부 다, 그 다음 여기 이상 전부 다 이러면 되는 거 맞죠? 얘들아 여기 어디야? 마이너스 1, 얼마야? 마이너스 1 늑 얼마 나와? 마이너스 3 나오나? 그쵸? 그럼 여기가 얼마라고? 여기 y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마이너스 3. 그럼 여기 치역이 이만큼 전부 다잖아. 마이너스 3 이하. 그쵸? 그냥 여기 2 넣었을 땐 여기 얼마야? 2 대입해봐. 얼마 나와? 0 되죠? 여기 2, 0이네. 그럼 치역 뭐라 하면 돼? 여기는 y가 누구 이상? 0 이상. 됐죠? 치역 구하라 했으니까 얘 또는 얘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 치역은 그래프 그렸을 때 그래프가 갖는 y값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알겠죠? 그래프를 꼭 그려주셔야 된다. 다음 필수에드 11번. 필수에드 11번에 1번 보면 여러분들 유리함수 있죠? x-1분의 ax-2. 얘가 누구에 대해서 정대칭이래? b,5에 대해서 정대칭이래. 얘들아 유리함수는 어느 점에 대해서 정대칭이라 했어? 두 정근선에 교점이라 했지. 얘 x가 언제일 때 정근선 생겨? 1일 때. y가 언제일 때? A일 때. 이게 이거야. A는 5고 B는 1이야. 됐지? 2번. 2번 보면 Y는 X-1분의 2X 더하기 1. 근데 얘가 두 직선 Y는 X 더하기 A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 있죠? 이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 A, B 구하래. 얘들아 유리함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지 쌤이 아까. 기울기 뭐나 뭐? 1이나 마이너스 1인데 두 직선 다 어디 지나야 된다 했었고 두 정근선의 교점이라 했죠. 얘 정근선 교점 몇 콤마 몇이야? 바로 알죠? 몇 콤마 몇? 1,2인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1,2, 1,2 대입해서 A, B, V 줘도 되고 아니면 기울기 1이고 1,2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1,2 지난다 해서 전개해서 구해도 상관없겠지. 알겠니? 알겠어?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얘들아 어떤 유리함수가 있거든? 어떤 유리함수가 있는데 이 유리함수가 어떤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 얘를 줘. y는 x 플러스 7,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하자 그냥. 맞아? 그럼 이거 a, b 구해줄 수 있어.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이 두 직선에 대해서 상대측이니까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두 직선의 교점인데 여기가 정확히 말하면 이 유리함수의 뭐야? 점근선 교점이어야 되지. 일치해야 되잖아. 그 둘이 교점을 구해. 그 다음 점근선 구해. 그럼 얘 어떻게 되니? x 더하기 7은 마이너스 x 플러스 5니까 대충 넘겨주면 x 마이너스 1 나오나?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y 뭐 나와 여기? 6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a 어떻게 구해? 점근선의 교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이유가 뭐야? 마이너스 1 넣으면 분모가 뭐 되니까? 0 되니까. 그럼 a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어. y 점근선에 왜 6 나왔어? b가 얼마였길래? 마이너스 6이었길래. 왜? 마이너스 1분의 b가 6이어야 되니까. 그럼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하시는 거라고. 알겠어? 12번은 이따 너네가 할 거고요. 필드 그 13번 있죠. 발전 13번.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 이런 유의 문제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금까지는 진짜 개념밖에 안 한 거니까 여러분들 진짜 기초 개념에 가까이에 있는 것 가까이에 있는 문제들은 다 풀 줄 아셔야 돼요. 유리 함수 자체를 이해하셔야 푸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발전 13. 자, 그때 여러분들 봐. y는 x-1분의 2x-1이나 직선 y는 kx 더하기 2가 뭐? 만나지 않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보통 학교 시험 문제로는 kx인데 학교 시험 문제로는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한 뭐 k값의 범위 말고 정수 k의 개수?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물어보거든? 근데 너네 이거 디테일을 딱 챙겨줘야 돼. 진짜 보시면은 쌤이 설명 안 해줘도 여기서 꼭 뭐 챙겨줘야 될까? 아직 풀이 안 봤죠? 여기서 뭐 챙겨줘야 돼? 일단 그래프는 맞아. 왜냐면 교점의 개수 관련된 문제 있지. 만난다 안 만난다. 교점이 두 개다 세 개다 하는 문제 있지. 교점 관련된 문제는 100% 그래프를 푸는 거거든? 그럼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얘 때문에 그래. 그냥 별것도 아닌 한마디인데 바로 알아야 돼. 왜야? 내가 얘 왜 동그라미 쳤어?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잖아. 뭐야? K가 0이냐 0 아니냐 맞지? 직선이라고 표현한 순간부터 K가 뭐일 때 따져봐야 돼? 0일 때 꼭 따져봐야 돼. 얘가 뭐로 바뀌면? 뭐로 바뀌면? 1차 함수로 바뀌면 K가 절대 뭐가 아닐 테니까? 0이 아닐 테니까. 그렇게 어설프게 알면 안 돼. 알겠죠? 얘가 만약에 1차 함수면 K가 0이 아니어야 되거든? 근데 일단 이 문제는 직선이라고 얘기했고 심지어 K가 0일 때도 안 만나요. K가 0일 때 안 만나. 그래서 직선이라고 나왔냐 1차 함수로 나왔냐가 K가 0을 포함하냐 안 하냐 때문에 정수 개수 차이 발생할 수 있거든? 근데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막 다 모든 변수를 막 다 설명해 줄 수는 없고 지금 너네가 그냥 물 흐르듯이 읽으면서 아 직선이라고 하니까 뭐 K0일 수도 있겠네? 이런 디테일한 것 있잖아 하나씩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된다고 학년 찰수록 더 알겠죠? 어쨌건 얘들아 둘이 문제가 안 만나야 된다며? 그럼 얘를 좀 그리자. 계속 얘기하지만 유리함수는 X축, Y축 위에다가 올려주는 게 제일 좋아. 알겠죠? X가 언제일 때 점근선 생겨? 1일 때 점근선 생겨? 그다음 Y가 언제일 때? 2일 때 점근선 생기지.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넣어봐도 되고 1 넣으면 분자 뭐 나와? 1 나오죠? 그럼 K가 1이니까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편하게 0 같은 거 넣어보라고. 0 넣으면 뭐 나와? 1 나오죠. 1. 0,1 지나니까 말 그대로 0이 지나니까 그래프가 0이 그렸으면 무조건 오른쪽 위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고. 여기까지 맞죠? 자, 그 다음에 둘이 안 맞는다 했으니까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거 K가 뭐일 때 먼저 따져봐? 0일 때 먼저 따져봐. K가 0이면 얘 Y는 뭐 나와? Y는 2 되지. 근데 마침 얘가 저 유리함수의 뭐니까? 점근선이니까 Y는 2랑 띡 이렇게 하면 교점 있어 없어?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얘도 오케이.
K가 0일 때 안 만나.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K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 맞죠? 그때 여러분들 교점은 보통 어떻게 구해? 두 함수 어떻게? 연립하죠? 연립한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둘이 어떻다고? 같다고 놓으면 되지. 그럼 얘 곱해 올려서 정리해. ex-1은 kx 더하기 2의 x-1. 맞죠? 그럼 이거 좀 정리를 좀 하자. ex-1은 얘 정리해주면 kx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kx 더하기 2x 마이너스 2 얘 날아가죠? 한쪽으로 정리 k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맞죠? 여기서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 사실 여기서 눈치채는 애들도 있는데 얘들아 지금 이거 2차 방정식 맞아? 아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는 2차 방정식 맞아. 왜? K가 0이 아니니까. 이거 너네 중3 때 하는 거 알지? 다음 중 2차 방정식이 뭐 2차 방정식인 것은? 막 해가지고 2차식이 살아있어야 2차 방정식이잖아. 알고 있죠? 그래서 K가 뭐가? 0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 우리는 지금 K가 0일 때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풀고 있지만 무턱대고 여기부터 하시는 분들도 어? 얘 K0이면 어떡하지? 해서 다시 돌아가서라도 풀어야 된다고. 알겠어? 어쨌거나 눈치를 채셔야 돼. 다시 지금 K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몇 차 방정식이 맞아? 2차 방정식이 맞지. 자, 그 다음 여기 들어있는 개념은 이거죠. 두 함수의 교점, 정확히 말하면 교점의 X좌표.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는 둘이 연립해서 만든 이 방정식의 뭐와 같아? 얘 뭐와 같아? 근. 그쵸? 정확히 말하면 실근과 같은 거야. 실근. 교점은 무조건 실근에서만 나타나. 알죠? 너네 이거 알지? X축 있을 때 2차 함수 붕 떠있으면 근이 없는 거야. 얘가 지금? 근은 있어. 2차 방정식은 중복 포함해서 항상 근 몇 개? 두 개. 대신에 붕 떠있으면 X축과 교점이 없는 거니까 무슨 근이 두 개? 허근이 두 개. 만약에 X축이랑 교점 두 개면 무슨 근이 두 개? 실근이 두 개. 교점은 항상 실근으로만 나타난다. 알겠어?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 연립해서 방정식을 만들면 이 방정식의 실근이 그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랑 같잖아. 이건 우리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서부터 계속 가지고 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난 둘이 만나지 않기를 원해. 즉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방정식에 뭐도 없어? 실근 자체가 없어야 돼. 맞죠? 그럼 얘의 뭐가 어때야 돼? 얘의 뭐가? 판별식이. 그쵸? 누구보다? 0보다 작아져야겠지. 그쵸? 판별식을 써. K제곱 마이너스 4배의 얘 곱하기 얘. 맞죠? 그럼 어떻게 돼? 더하기 이렇게 되나? 나 지금 잘했니? 4제곱에 마이너스 4배. 잘했죠? 그래서 K는 누구보다 작거나 0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3보다 큰? 뭐 이렇게 나오겠네. 됐니? 근데 문제가 뭐 K값의 범위 구하라고 했으면은 0일 때도 괜찮았고 얘도 괜찮은 거니까 최종적으로 정답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0 이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맞겠네. 됐어? 정수 개수 구하라 그러면 마산 마이 마일 0 4개 해주면 되는 거고 그때 여기가 까딱해서 1차 함수로만 바뀌잖아? 0일 때 따지면 절대 안 돼. 오히려 공부를 함해여가지고 열심히 해버려가지고 그냥 무의식 중에 K가 0일 때 오케이 정면선이니까 0일 때 해주고 하다가 망할 수도 있거든 오히려. 그러니까 좀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잘 챙겨가라고. 일단 알겠죠? 유리함수의 합성 이따가 당신들이 좀 해볼 거고요. 필수예지 15번 알았어. 이제 이거 하나 하면 일단 끝나. 아이 잔소리만 안 했어도 지금 문제 충분히 풀고 저기 있을 텐데. 15번 보면요 유의함수가 있어요. x-1분의 ax 더하기 3 됐죠?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f랑 뭐랑 똑같대? f 인버스랑 똑같대. 얘들아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는 역함수 직접 구해도 돼. 알겠어?
유리무리 함수는 역함수 직접 구해도 돼. 나중에 수학 원 가면 배우는데 지수함수랑 또 누구? 로그함수 있죠. 아마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 지수함수라는 친구가 있고요. 수학 원 가면은 로그함수라는 친구가 있어. 수학 원 대단원 1단원 이름이 뭔지 알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야. 1단원 이름이. 애초에 얘네 둘 배우려고 하는데 재밌는 건 얘네 둘이 역함수 관계야. 그러다 보니까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함수를 직접 배우거든. 지수함수 이런 특징 쭉, 로그함수 이런 특징 쭉 해가지고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그리고 지금 하는 유리함수 그리고 누구? 무리함수 있지. 얘네 네 개는 역함수를 직접 구해봐도 괜찮다고 얘네들은. 왜냐면 역함수가 다 의미가 있어. 알겠어? 다른 함수들은 웬만하면 역함수 안 구하는 게 좋아. 일단 역함수 성질만 가지고 구하는 게 좋다고. 하, 얘 봐. 여러분들 이게 역함수 있죠? F 인버스 X. 뭐 어떻게 구한다 했냐면 분자의 X계수 분모의 누구? 상수 있지? 위치 바꾸면서 부호 바꾸면 돼. 그럼 얘 위치 바꾸면서 부호 바꾸면 어떻게 돼? 얘 뭐 돼? X 더하기 3. 여기는 무슨 A? 마이너스 A. 근데 둘이 어떻대? 똑같대. 그럼 A가 얼마여야 돼? 1.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알겠어? 알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 얘들아. 우리 쉬운 것 좀 해볼까? 만약에 이런 게 있었어 여러분들. F2가 얼마죠? 2 넣으면 5거든요? 그럼 당연히 F 인버스 5는 얼마야? 2인 거 알고 있지? 근데 문제가 처음부터 이럴 수 있잖아. F 인버스 5가 얼마야?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해? 이거 뭔지 모르면 뭐라고 놔? K라고 놓는 거 알지? 역함수 성질 이용하면 FK가 얼마? 5죠. 여기다 K 넣은 게 5야. 맞죠? 곱해 올려주면 K에 대한 몇 차 방정식 나와? 1차 방정식 나오지. 그렇게 풀면 되는데 역함수는 아니 역함수는 이래. 유리함수 있죠. 유리함수는요 유리함수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 그게 훨씬 쉽다니까. 훨씬 빠르다니까. 얘 공식대로 해주면 FX 야 뭐야 얘 똑같이 나오네. 우연찮네. 사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네. 얘들아 얘 역함수 어떻게 돼? 얘 위치 바꾸면서 부호 바꿔주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분의 똑같이 나오죠? 자기 자신이랑 F 인버스 X 됐죠? 몇 달 얼마 대입해주면 돼? 5 대입해주면 돼. 아니 근데 얘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랑 왜 똑같아졌어? 왜일까? 접근선의 교점이 어디 위에 있어서 그래. 1,1이지 접근선 교점이. 누구 위에 있어서 그래? Y는 X 위에 있어서 그래. Y는 X 위에. 맞죠? 그러니까 접근선 접근선 교점이 있죠. 여기 여기가 Y는 X 위에 있으니까 만약에 유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럼 얘 역함수 어떻게 구해? Y는 대칭하는 거 알고 있죠. 대칭해도 자기 자신이랑 똑같다. 우연찮게 그냥 하나 설명 더 했고 됐나? 문서가 저거 눌러줄 수 있니?